민솔이 생일인 거 걔 알고 연락 왔나? 아니지. 생일인 거 모르지. 이제까지 한 헤어지고 네 번인가? 네 번 전화하는데 네 번을 술 먹고 전화했을걸? 그러면 맨정신에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고? 응. 야, 지는 술 안 먹었다 하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오는데 뭘 누가 술을 안 먹고 전화를 해. 어머. 막 이래. 야, 예빈아 뭐 하냐? 이래, 그래서 내가. 아, 왜 새벽에 전화하는데? 이러면 내가 이때 마치는데 언제 전화해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, 뭐 용건이 뭔데? 빨리 말해라. 막 이러면 아, 네가 성질내서 말 안 해줄래? 막 이러는 거야. 응. 결과가 뭔지 아나? 응. 예솔이 둘째 생겼다며?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간 보는 거죠. 남자가 생겼냐 이거예요. 떠보는구나. 생겨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. 그렇죠. 그것도 그렇죠. 이혼할 상태인데.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건 언제였어요? 작년 4월 달에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어요. 나 많이 후회된다고. 네 같은 여자 없었다고, 예솔이도 많이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걔랑 같이 살 때 썼던 섬유유연제 향만 맡아도 진짜 소름 끼쳐요. 오만 정이 다 떨어졌고. 네. 근데 이게 술 먹고 자꾸 전화하는 것도 좀 문제 있지 않아요, 선생님? 일단 술을 먹고 하는 얘기는 진정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. 술을 먹고 새벽에 전화가 온다? 이거는 전 남편이 감정이 매우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잠자리라고 하는 그 본능에 의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에이.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. 아예 받지를 마셔야 돼요. 그러니까 술을 먹고 전화했을 때 전화가 되지 않는구나, 이걸 인지시켜 주셔야 되거든요. 네,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, 아빠랑 이용하고 남편을 이용했는데 너무 나쁜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면 보여줘야 돼요?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아이 아빠도 이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를 뭐 학대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면 사실 면접 교섭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막상 1년 전에 연락하고 안 오는 거 보면 볼 생각도 없는 그렇죠.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 이렇게 몇 번 오다가 또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또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. 걔는 지가 잘못해놓고 왜 술 처먹고 연락하는 거야? 후회되겠지. 당연히 후회되겠지.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스토리 올려가지고 막 걔 친구들이 볼 거 아니야. 그걸 다 캡처해서 보내줘, 100%. 그래서 딱 보면 이제는 그냥 가구도 있고 내가 일도 하고 예술 장난감도 막 다 사주고 되게 잘 키우는 거 이렇게 스토리 올리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후회되는 거지. 원래 달마다 70씩 예솔이 20살까지 주기로 판결이 났거든. 양육비? 네. 당연히 줘야죠. 줘야지. 그럼. 근데 30만 원씩 네 달을 주고 안 줘. 안 줘. 그거를 달라고 안 했나? 달라 했는데 안 돼. 그리고 내가 법으로도 못 해. 왜? 몰라. 양육비 소송 생각은 했는데 주변에나 그 인터넷 찾아봐도 소송해도 못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직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요? 아빠로서 양육비는 그럼 어느 정도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호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맞는 말씀이에요. 저는 이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 문제. 특히 이제 양육비라고 봐요. 애 혼자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럼, 돈도 많이 들고. 당연하지. 제가 이제 판결문을 입수했더니 또 다행히 월 70만 원씩 지급하라고 법원 결정이 나왔거든요. 이 월 70만 원씩 양육비 받고 있어요? 자기가 7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그럼 위자료 1000만 원도 안 받겠다. 그러면 월 30만 원씩 나한테 줘라. 그러면 나는 그거를 이해해 주겠다 했는데도 네 번 주고 안 주더라고요. 아, 깎아줘서 했는데도? 네, 제가 법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도. 수백 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 제작진이 양육비에 대한 예빈 씨 남편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.